2021년 레이와 3년 4월 19일 15시 드디어 제10회 신데렐라 걸 총선거와 제2회 보이스 아이돌 오디션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작년 레이와 2대이자 9대 신데렐라 걸 호조 카렌의 뒤를 이어갈 올해의 신데걸과 제2회로 목소리를 얻어갈 3명의 무성우 아이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올해는 개인적으로 신데그룹 후미카, 보이스는 토키코나 뉴웨이브 혹은 히지리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19일 15시부터 4주간 펼쳐질 총선거 모두 투표해주세요. 또한 올해 10대 총선거를 맞이하여 기존처럼 신데걸 악곡과 보이스 3위 유닛 악곡뿐만 아니라 올해 10대 신데렐라걸 포함 10대 신데렐라걸 10명이 참가하는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이벤트 방식은 제가 이전 8대부터 지금까지 올린 신데렐라걸 총선거 영상이 있고 위에 느낌표와 영상 더보기에 가이드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모두 공정한 투표 부탁드립니다.